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5월 5일 오늘의 운세 이민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5월 6일이 이제 되면은 새벽 4시 조금 넘어서 입하라고 하는 절기로 넘어가요. 계묘일에는 또 다른 운세가 되겠죠. 5월 5일은 신나는 날이에요. 저도 어릴 때 맛있는 거 먹고 신나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자, 저희는 기해년을 보내고 있고요. 무진월, 이민 호랑이 날입니다. 오늘은 천간에 무엇이 떴을까요? 토는 나를 잡아주는 관성입니다. 관성이 떴고요. 그리고 임수 입장에서는 임묘지에 해당하는 진토도 보이네요. 걸럭지구 초범인 이는 병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어린이날은 빨간 날이긴 한데요. 흐름은 굉장히 좋아요. 일이 술술술술 잘 풀리는 날이고, 그리고 뭔가를 좀잘 모을 수 있는 날이 될것 같아요. 이 임수가 임묘지에 놓인 흐름으로 봐서는 뭔가 자잘하게 돈을 챙긴다거나, 가계부를 적는다거나 혹은 이제 외부에 나갔을 때도 뭔가 이제 쓰는 것보다는 돈을 쓴다기보다는 차곡차곡차곡 모으는 흐름이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특히 호랑이 날이기 때문에 5월 5일 같은 경우는 좀 아이들 그 뛰어놀다 보면은 다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병지에 놓인 날이라서 특히 이 병이 임수 입장에서 볼 때는 식상에 해당이 돼요. 그중에서 식신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파서 병원에 갈 수도 있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휴일이기 때문에 특히 안전사고 조심하시고 먹는 거 조심하세요. 이 식신이 병지에 놓여 있다는 건좀 그런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이날이지만 당직 때문에 일을 나가신다거나 뭐 휴일하고 관계없이 이제 서비스라든가 뭐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냥 근무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이 잘 풀리기는 하지만 본인이 하시는 일에서 좀 외롭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한계라고 해야 되죠. 그런 제한이 많이 느껴지는 날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외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저녁에 식사 약속을 잡으시던지 아니면 영화를 보신다거나 본인이 할수 있는 취미 생활을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과 같이 보내시기에는 더없이 좋은 날이 될것 같아요. 모두 행복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운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